자, 중2. 그래서 이번 과에 문법 파트가 투 부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잠깐 내신 수업을 스탑하고 투 부정사 파트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쭉 풀이했고요. 여러분들이 뭐 학생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투 부정사의 용법을 일단 명형부, 명사적인지 형용사적인지 부사적인지 다시 한번더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 투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명사. 앞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 부사. 이렇게 나뉜다. 명사적일 때, 세 가지 뭐? 역할. 주어, 보어, 목적어. 왜냐, 주어, 목적어, 보어 안 하고 주어, 보어, 목적어 하는 이유는 얘들 둘이는 ing 형태로 써도 상관없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파생되는 문법이 뭐냐? 가, 진 구문이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다. 됐습니까? 여기서 또 파생되는 문법이 뭐냐? 의미상의 주어라는 문법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절하다. It's kind.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to say so 였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건 친절하다고 싶으면, of you 였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뭐가 되는 경우에 of you다? You are kind to say so. 아니, to say so가 되는 경우에는 of you를 써야 된다라는 문법. 이렇게 쭉 하고요. 그 다음, 보어는 뭐, 것이 것이다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렇게 나뉘죠.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try 쪽이냐. 그래서 want랑 like들은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enjoy는 ing밖에 안 되고 try나 remember나 forget은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 무엇이 목적어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다. 그다음에 여기에 곱사리로 끼어 있는 게 바로 stop이었습니다. stop은 목적으로 쓴 enjoy처럼 ing만 가지는데 stop 뒤에 to도가 오면 그때는 목적으로서가 아니고 이 앞에 뭘쓸수 있는 in order를 쓸수 있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동을 멈추다라는 의미로서 why에 대한 대답으로서는 부사적 용법으로서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의 용법 목적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보고 want 같다라고 얘기 아 try 같다고 얘기 안 합니다. want 같다 아니 like 같다고도 얘기 안 한다 했고요. 그다음 형용사적 용법 하면 대표적으로 살아있네였습니다. 뭐, 쓸 종이, paper to write on, 쓸 뭐, 연필, pencil to write with, 놀 친구, friend to play with, 이런 것들. 됐습니까? 전치사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뭐, 그냥 뭐뭐 할 방법, 뭐, 피자 만들 방법 하고 싶으면 way to make pizza, 이렇게. 뭐, 뒤에 전치사 신경 안 쓰고 해도 되겠지만, 뭐, friends to play with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치사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은 다시 뭐로 나뉘냐? A, B, C, D로 나뉘죠. 됐습니까? 자, 그 중에 두 개는 확실하게 Y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사적 용법이었어. 첫 번째, 뭘할수 있는 경우? In order to, so as to 할수 있는 거. 뭐를 나타내는 의도, 해석상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돼. 뭐뭐 하려는 의도로 I went there to meet my friends. 난 거기 갔다. 왜 갔는데? In order to meet my friends. 친구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할까? 또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이 확실하게 되는 건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는 거죠. 이걸 감정의 원인이었죠. I am 나는 기쁘다. I am glad. I am pleased to meet you 같은 경우에. 됐습니까? Why are you pleased? 왜 이렇게 행복해하니? To meet you 해서 똑같이 why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인 거. 맨날 뻔하게 뭐 자다가 일어나 봤더니 뭐 집이 불타고 있고요. 됐습니까? 뭐 자라 어른 됐더니 뭐가 되고요. 이런 거. He grew up to be a doctor. He woke up to find the house burning. 됐습니까? He woke up to find. 그럼 뭐 해서 뭐 했다? 잠에서 깨서 발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다? 바로 어찌 어떤 하면 사용하기 쉬운 easy to use. 그 다음에 갈 준비된
ready to go 이런 것들이 어찌어떠한 적 용법이다 됐습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쭉 머릿속에 어떤 그림처럼 지도처럼 됐습니까? 내가 투부정사라는 길을 출발했어. 아 그럼 일단 갈림길 세 개가 있네. 명산에, 형용산에, 부산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거네요. 됐습니까? 방금 했던 겁니다. I hope to take pictures of the players. 누가 다? 그렇죠. 어떤 질문?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그 선수들의 사진 찍는 것을 희망한다 하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면 명사적이고 그러면 여기 갈림길이 명사에서 세 개가 나왔죠. 뭡니까 그 중에서? 목적어죠. 그러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게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러면 hop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 부정사 여기에 taking 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명사 목적 명이고 연결해서 목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명사적이고 목적어다. Okay, Yuri woke up to find a bag in her bed. 그래서 유리가 뭐해서 뭐했다? 잠에서 깨서 발견했다. 그렇죠. 어떤 무엇을? 그녀의 침대에 있는 가방을.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래? 맞지요. 결과. 부사적이고 결과라고 하면 되겠죠. 부사의 갈림길 넷 중에서 결과죠. 그 말은 자 이거 결과적 용법일 때 선생님이 어떻게 수업했습니까? 이거 또 다른 버전이 뭐다? 유리 woke up and she 얘 쳐다봤어요. found a bag in her bag이었죠. 됐습니까? 유리 woke up and she found. she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and found도 됩니다. 유리 woke up and found a bag in her b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It's careless of her to forget his name. 그래서 어떻다? 부주의하다. 누가? of her가 뭐 하는 것은? 이름을 잊은 것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 of도 있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of를 썼을 때 이게 맞냐 틀리나 증명하는 방법이 뭐였더라? 그렇죠. She is careless 하면 일단 무슨 의미가 완성됐고 부주의하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용법이고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지죠. 지금은 뭐라고 쓸래? 여기다가 명사적이고 뭐랍니까? 주어 중에서도 진주어죠. 됐습니까? To forget her name이 이 자리에 와서 it is to forget her to forget his name is careless of her 이거고요. 근데 애를 똑같은 버전이라고 했던 she is careless to forget his name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슨 용법이냐 하면은 careless의 뜻이 부주의한 어찌 부주의한 그의 이름을 잊어먹어서 부주의하니까 지금 뭐가 됐다 어찌 어떤으로 바뀌죠 부사적용법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lady has two cats to take care of 그래서 그 lady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어요? 괭이 두 마리죠 두 마리 두 마리 넣었던 돌봐줘야만 할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쓸래?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 중에서도 살아 인내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take care of 뭐 care for look after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뭐 할 거냐면 조금 있다가 얘랑 같은 표현이 이 부분을 바꿔서 할 수 있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좀 있다가 얘 쳐다보고 대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frog was very happy to hear that. 개구리가 어땠다? 매우 행복했다. 왜? To hear that 해서. 됐습니까? 방금 왜?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쓰면 되고 부사라고 했고 대충 뭐 감정의 원인이죠. 감정의 원인은 어찌 어떤의 일종이라 했습니다. 어찌 행복한 그런 말을 들어서 행복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took the swimming class to stay healthy 그가 수영 수업을 들었다 왜?
to stay healthy 하기 위하여.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왜 라고 했으니까 바로 부사고 넷 중에 의도죠. 그 말은 여기다 뭐 할 수 있다? In order. So as to stay healthy. 자, stay healthy 같은 경우에 여러분은 본문에 있는 문장과도 매우 중요한 연관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3과 본문에서 stay 대신에 쓸 수 있는 R로 시작하는 단어를 분명히 배웠어. 됐습니까? stay 또는 remain 뒤에 무슨 시? healthy, 그렇죠. 건강하게죠. 그렇죠. healthy, 건강하게죠. 그렇죠. He is healthy. 이런 거 본 적 있어? He is healthy. He is very healthy. 나는 많이 봤는데. health는 뭐야, health? 명사. 그럼 healthy는 뭐겠어? 건강한. 건강한이겠지. 그래서 stay healthy, remain healthy, stay나 remain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고요? stay나 remain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어디 어디에 머물다. 됐습니까? 이거야 중요. 여기에 health라든지 healthily라든지 명사라든지 부사 오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얘 대신 뭐 써도 된단 말이야. to be healthy 해도 된단 말이야.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건강해지기 위해서나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stay healthy, remain healthy, be healthy 전부 다 같은 의미를 전달할 때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명사적인 거 뭐 쭉 써라. 그 명이라고 썼는 거 얘랑 얘네요. 됐습니까? A하고 C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적인 건 D밖에 없었네요. 그 다음에 부사, 뭐 B, E, F 이렇게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서술형 평가의 첫 문제부터 투부정사의 쓰임새를 구분하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think 안에 알맞은 말을 관로 안에 지시대로 써라. 예? 예, 명사 맞지 않냐? 대충 봤는데 A하고 C가 명사였잖아. 그치? 그 다음에 D가 형용사였고 그 다음에 B하고 부사라고 썼고 부사라고 썼고 부사라고 썼네. B, E, F는 부사적이죠. 됐습니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관로 안에 지시대로 How can I get to the art museum? 뭐라고 뭐 물어본 거야? 그렇죠. 길 묻는 거죠. 아트 뮤지엄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냐. Sorry, I don't know. 미안하지만 난 몰라. How to get to the art museum. 그렇죠. How I should get to the art museum. 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2번 문제의 제목은 뭐? 플러스 to do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간접 의문.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니? 라고 직접 물으면 어떻게 된단 말이야? Get to the art museum. How should I? 얘가 should I? 하면 묻는 말 되겠죠. 그거를 다시 I should로 바꿔놓는 걸 보고 간접 의문이라고. 직접 의문은 How should I get? 간접 의문은 How I should g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무슨 should를 쓰라고 했네. 근데 사실은 should를 쓰는 것보다는 뭐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냐? can을 쓰는 게 how I can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니까 can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They wanted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 so they went to Kenya. They가 wanted 했죠? 어떤 질문? 그렇죠. 야생동물 사진 찍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앞에 게 원인. 그래서 결과 그들은 어디로 갔다? 케냐로 갔다. 그러면 they went to Kenya to take pictures with은 무슨 with이야? of wild animals. 됐습니까? 야생동물 사진을 찍기 위하여. 그래서 똑같은 걸 썼지만 지금 무슨 용법으로 바뀌었다? 케냐로 간 의도죠. 됐습니까?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분류했던 의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in order to take pictures of wild animals로 바꿨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속 4번. 두 문장을 관로하는 지시대로 한 문장을 써라. 뭐 여기 got up very early 나왔어. 됐습니까? 그러면 약간 뻔하지 않나요? 오케이, 여기다가 뭐 넣을 수 있죠? and 넣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심표하고 싶고 문장을 계속 쓰고 싶다면 Miso got up very early and she could have a breakfast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뻔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그거 아니군요. 됐습니까? 이거를 and 대신에 뭘 넣은 거야 지금? so를 넣은 거네요. 그쵸? 그래서 매우 일찍 일어난 게 원인, 그래서 먹을 수 아침 먹을 수 있었던 게 결과로 처리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미소 got up so early that she,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친구 got up 보고 벌써 있지만 could have breakfast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미소 got up early enough, enough early 하지 않는 거 아시죠? to have a breakfast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질문 있나요? 내가 보고 그것도 맞았으면 넌 딱밥이야. 간다 지금. 보자. 보니까 뻔한 문제가 5번, 6번 중에 이거 영어 쓰라는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에서 어색한 곡에 4개나 있으니까 고쳐서 다시 쓰라고 했네요. 뭐 이렇게 많아. 자, 그러니까 이거 칼질해보면, 저 한글로 써있는 거 칼질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죠. 몇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A 뭐야? 투부정사에 무슨 용법을 쓰란 말이야? 형용사적 용법 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중간은 그럼 뭐 이거 바로 풀어봅시다. There are several ways. Ways는 ways인데 to give advice in Englis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There are several ways to give advice. 뭐 다 써놨네 뭐. 됐습니까? 2 빼고 다 써놨네. 됐습니까? 이거는 뭐 이거 말고 뭐 다른 거 있나요? 다른 거 있을 수가 없어요. 뭐 단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자, 영어, 자 시작이 영어로 충고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으니까 이 글의 내용은 영어로 충고하는 것에 대한 얘기겠죠. 다음 문장. Some ways are very strong. Other ways are not as strong. 그래서 어떤 방법들은 매우 강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들은 강력하지가 않다. 그만큼 강력하지 않다. 강하게 충고하는 방법이 있고 강한 그냥 뭐 살짝 충고하는 방법이 있다. 됐습니까? 자, 분명히 여기서 head better 나올 것 같은데요. head better. head better 안 나올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that's important of you to know when giving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ing suggestion. 난리가 났는데 일단 얘가 하고 싶은 얘기 얘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네요. 문제를 너무 틀린 게 많아가지고. 자, 얘가 하고 싶은 말을 이런 문제의 접근 방법은 얘를 우리말로 먼저 써봅니다. 됐습니까? 근데 쓸 때 끊어있기 순서대로 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일단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은 네가 무엇을 아는 거야?
이런 말 만들란 말이죠. 중요하다. 네가 언제 강하게 충고해야 할지와 그리고 단순하게 제안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을 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대로 이제 쭉 영어로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It's important. 그 다음에 이제 뭔 유냐 이 말이죠. 그렇죠. You are important야. 언제 중요한 충고를 해야 할지와 언제 제안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야니까 당연히 for you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know도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언제 strong advice를 기부해야 할지. 그렇죠. 지금부터는 뭐야? 의문사 플러스 to도죠.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그래서 결국은 지금 요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해놨냐? is냐? 대시냐 이걸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for냐 of냐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en to do냐 when doing이냐 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when to do냐 when ing냐 이거 한 거죠. 여기는 그럼 여기 좀 있다가 뭐 할 거 같지 않나요? 여기 그렇죠. 여기 뭐 할 거고 또 여기도 뭐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대시 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필요한 게 아무 뜻 없는 두 가지 중에서 그렇죠. 가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주어 대시라고 나는 가르쳐준 적이 한 번도 없죠. 가주어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아무 뜻이 없고 길이가 짧아야 되죠. 그렇습니까? 얘는 뜻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짧지도 않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얘가 뭐 만약에 뭐 인칭 대명사 대신 왔다 앞에 뭔가가 나왔고 그걸 다시 잡아오는 녀석이라면 it도 되고 that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for you가 당연한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부분 해볼까요? when to give는 어떻게 뜯어 고칠 수 있습니까? when you see that. 그렇죠. when you should give. 네가 언제 기부해야 될지. 그럼 얘도 똑같죠? When to make는? When you should make a suggestion.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이번 과에서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영어로 충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강하게 충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냥 단순히 제안을 하는 게 있더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언제 강하게 충고해야 되고 언제 그냥 제안해야 될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강하게 막 충고해야 되겠죠. 그렇죠? 조용히 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 들게 조용히 해! 나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다고! 응? 조용히 안 하면 나 집 나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용히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머님 아버님 드라마 보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시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가 나왔어.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or example. 됐습니까? You can give strong advice to a close friend or a family member. 그래서 어느 동네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강한 충고를 할 수가 있다. 누구한테? 가족 구성원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친한 사람이죠. 결국 친한 사람에게는 야 좀 조용히 이 새끼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조용하면 때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 You should not give strong advice. 여러분들은 강한 충고를 해서 안 된다. To your boss or your friend. 됐습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어? close가 빠졌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장님한테 상사 윗사람한테 조용히 시켜 일하는데 방해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조용히 하는 게 좋을 텐데 안 그러면 나 사표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단 말이죠. Instead of giving instead of giving what? advice. 어떤 advice? strong advice겠죠. instead of giving strong advice 하면 무슨 뜻이야?
그래서 강한 충고를 하는 대신에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입니다. instead of giving strong advice 강하게 충고하는 대신에 you should just make a suggestion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해야 한다? 제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알겠습니까? 얘가 자꾸 졸고 있어요. 얘가 자꾸 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좀 그만 좀 조는 게 어떻겠니? 오늘 수업하는 내용 중요한데 이씨 조용히 안 차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 한번 얘기한 거 있는데 강한 충고가 뭐다 했다 얘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해 줄임말이었더라 그랬죠. You had better 했습니다. had better라는 뭐를 곧 배울 예정이다. 그래서 이 뒤엔 동사의 원형. You had better be quiet. You had better be quiet는 영어에서 윗사람한테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협박성 충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had better를 쓰면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윗사람한테는 뭐라 한다? You should.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충고를 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you should는 그냥 어떤 느낌이다? make a suggestion 하는 느낌이고 had better는 뭐 하는 느낌이다? give a strong advice 하는 느낌이다. 자, 그래서 뭐 다 풀었네요. 됐습니까? 이거 맞았고 it's important for you to know when to give strong advice and when to make a suggestion 이렇게 되었네요. 됐습니까? 자, 그렇고요. 보겠습니다. 예전 후에 차이입니다. 후회하면서 예전 후에는 다 생각하셨죠? 봅시다. 예전 후에. 깜빡했다 S 안 썼다 뭐 이런 거 그쵸? 오케이 계속해서 내신 수업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좀 바빠졌네
문제풀이 하느라고. 자, 94쪽 문제풀이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과의 주요 문법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과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그 중에서도 가주어 진주어였습니다. 다 투부정사죠. 자, 먼저 어법상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라. We have no time waste. 이게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우리는 시간이 이 말이죠. 우린 시간이 없어. We have no time. waste의 뜻이 뭐야? 그러면 낭비 하나를 낭비하기 위한 하면 당연히 to waste 해야 되겠죠. We have no time to waste. 됐습니까? 그럼 이건 살아있네. 이거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말 한번 만들어 볼까?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Don't waste time. 됐습니까? 뭐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됐습니까? 지금 꾸밀 받고 있는 타임이 웨이스트에 바로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 누누이 얘기하는데, 됐습니까? 살아있네 이런 거 만들어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ive me some advice drinking. 그래서 나한테 뭐 하기 위한 뭘 좀 달라? 마실 주스를, 그래서 마시기 위한 주스를 좀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해야 됐다? give me some juice to drink. 그니까 좀 이따 뭐 할 거냐면요, 차가운 먹을 거 좀 달, 마실 거 좀 달라. 됐습니까? 차가운 마실 거 좀 달라. 이거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얘도 two ways to go. 그 다음에 James has some friends to play. 제임스는 갖고 있죠? 네. 뭘 갖고 있어요? 몇 명의 친구죠? 친구는 친구인데 뭐 할? 됐습니까? 살아있네죠. 됐습니까? 여기에 som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아따. 좋아요. A few. 됐습니까? James has a few friends. 뭐는 안 된다. few라든지 little 같은 애들은 다 안 되죠. few는 문법적으로는 돼. 아 참, some 대신은 안 되는 거 미안합니다. some 대신은 안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살아있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렇게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의 간단한 문제였고요. 예. 네, 받아보세요. 여기서 받아. 나도 좀 들어보자. 자, 두 번째 문법은 가주어, 진주어 파트입니다. suspend. 자, 그래서 it was just amazing. 어땠다? 놀라웠다.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진 고리를, 원형의 형태를 보는 것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that로 바꿔 쓸 수도 있죠. That was just amazing. 그렇죠?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다가 우리가 라는 말 넣고 싶어. For us. For us야? Of us야? For us겠죠. 우리가 놀라운 사람들인 거야? 보는 게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게 for us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e were just amazing이 아닌데, 근데 이건 되겠죠. 똑같은 표현이 뭐가 가능하냐. we were 뭐 just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we were just 그 다음 뭐 쓸래? 그렇죠. we were just amazed. 우리가 뭐 했다? 감동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니까 to see 그대로 갖다 붙여도 되겠죠. 자, we were amazing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for us인 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같은 의미가 전달이 됩니다. amazing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amazed죠. 됐습니까? it is okay. 어떻다? 괜찮다. to draw everyday objects like cups and plants in your journal. 너의 일기 속에 컵이나 또는 접시와 같은 일상용품들을 그리는 것. 됐습니까? 여기다가 너희들이란 말 넣고 싶어.
그렇죠. For you죠. 너희들이 괜찮다가 아니고 그이는 건 괜찮다라는 얘기니까 for you를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의미상의 누워. 됐습니까? It is okay for you.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 구로 된 주어가 길어졌을 경우에 아무 뜻 없는 가주어 it으로 문장을 시작하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낼 수가 있다. 이때 it을 가주어 투부정사를 진주어라고 하고 가주어 it은 생각하지 해석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문제 이거 이 설명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냐 하면 뭐 할 줄 아는지 it을 구분할 줄 아는지를 아는가를 시험 문제 내겠다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세 종류는 인칭 대명사가 있고 비인칭 주어가 있고 가주어가 있고 이렇다 했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운 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문제를 만나보면 아 이게 그 문제구나 뭘 물어보는 거다 라는 거 빨리 눈치껏 생각하고 틀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형태는 보통 it 다음에 비동사가 오는데 시제에 따라서 is가 오거나 뭐 was가 오거나 또는 뭐 will be가 오거나 또는 has been 여러분들이 배운 시제들은 이런 것들이죠. It is, it was, it will be, it has been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오고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썼는데요. 그래서 to bake cookies isn't difficult 쿠키를 굽는 것은 어렵지가 않다 해서 왜 걱정거리 있어? 조심해야 될 건 뭐? 쿠키에서 쳐다보고 aren't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쿠키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야. 쿠키 굽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전체로 aren't가 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it isn't difficult 어렵지가 않다 to bake cookies to keep the school rules 그래서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마찬가지 rules만 쳐다보고 여기 are 쓰고 맞았는지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하고 싶은 얘기가 학교 규칙은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겠죠. 야 학교 규칙은 중요한 거야. 그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어? 학교 규칙은 중요한 거다 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The school rules are important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는 학교 규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너희들이란 말을 넣고 싶어.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 넣어도 되고요. Want you? For you겠죠. 됐습니까? For you. It's important for you.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라는 말을 놓고 싶어. 그럼 me, for me가 되겠죠. 전부 다 I am not difficult가 아니고 to bake cookies is not difficult니까 여기서 그래서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to do를 자 to 부정사의 동작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라고 되게 어렵게 썼는데요. to do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야 할 때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뭐 내가 여기서 자전거 타는 건 괜찮지만 너희들이 여기서 타는 건 위험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됐습니까? 그럴 때 붙이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 하고 to do 앞에다 넣어야 됩니다. 그쵸? 계속 집중 안 되고 있어.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할 수도 있고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할 때도 있다. 됐습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 또는 of 플러스 목적격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 오케이. Okay. It is impossible. 어떻다? 불가능하다. For you to climb the tree. 네가 올라가는 거. 해석은 요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마치 문장의 주어인 것처럼 너를이 아니고요. 너의도 아니고 네가 라는 마치 뭐처럼 보인다? 주어 누가다를 만들 것처럼 생겼죠. 네가 올라가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climb the tree 앞에 는 것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to가 있죠. It is hard for him. 힘들다. 누구에게는? 그에게는 그가 뭐 하는 거? 그가 강을 건너가는 것은. 됐습니까? 나는 안 힘든데 그 사람은 힘들어 할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강을 건너는 게 hard한 거야. He is hard한 거야. 라고 하면 to cross the river is hard이기 때문에 여기서 of him 같은 거 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He is kind, You are nice, You are smart, You are clever, You are careful, You are foolish, You are polite. Polite 뜻이 뭐예요? 정중한. 그렇죠. 예의 바른, 정중한. 그럼 반대말은? Impolite. 그렇죠. 오. Rude. Mean. 이런 것들 있죠. 예의 없는, 짓궂은 이런 것들. 어? 스마트 옆에? Clever? Wise 같은 거. 현명한, 똑똑한. 뭐 careful이 되면 careful의 반대말인 careless 당연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nice는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얘의 뜻이 어떤 행동이 좋은이란 뜻도 있지만 누가 착한이란 뜻도 있다 했죠. 지금 여기 착한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 nice를 얘기하는 거야. You are nice 이럴 때 얘기하는 거야. 너 착하네 이런 얘기할 때. 그럴 때는 of 누구를 쓴다. 그래서 it is kind of her to help sick people. 자, 선생님이 전에 sick people 대신에 쓸 수 있는 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더 sick이라고 한 적 있죠.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고 했습니다. 더 뒤에는 원래 명사가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더 sick은 문법적으로 그렇다면 틀린 겁니다. 더 뒤에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Sick people 이란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kind of her to help sick people의 뜻은 얘는 가주어고 그 다음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인데 of her를 쓴 이유는 얘가 어떤 문장하고 똑같다? 그렇죠. She is kind.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to help sick people? 그래서 to 부정사에 무슨 제용법으로 바뀐다? 부사용법 어찌 어떤 됐습니까? 어찌 친절한 to help sick people 해서 친절한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용법이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가주어 it을 이용해서 바꿨어라. To exercise regularly is important. 너에게 of you야, for you야? For you. For you겠죠. 그러면 똑같은 문장이 어떻다? It is important for you to exercise regularly. 네. 뭐 바로 풀죠. 간단한 문제니까. For you is not fair. 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어쨌든 알면 돼도 여기 of you가 아니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to catch a cold in winter is easy. 멈미 그렇죠. for me죠. 그래서 겨울에 감기 걸리기 쉽다. 누구에게는? 나에게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은 Easy for me to catch a cold in winter. 그래서 내가 겨울에 감기 잘 걸러 라고 만약에 내가 라는 말 넣고 싶으면 for me를 넣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광팬이 칠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Okay, My Special Travel Journal에서는 뭐 할 것 같아요? 일기에 관한 내용.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뭐 이런 단어 조심해야 되겠죠?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뭐라든지 됐습니까? Okay, 그래서 1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Hi. I a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자,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는 것 같으니 쭉 계속 읽을게요. 됐습니까? Hi,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쭉 갈까요? 계속해서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좀 이따가 어디 형광펜 칠해질지 좀 보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 3번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4번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os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자, 쭉 보고요. 그렇죠. 4번 문장 별표 5개짜리죠. 그렇잖아. 4번 문장 딱 봐도 별표 5개짜리 아니야?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Hi, I'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뭐 여기에 I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live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문장이 역할이 뭐냐라는 것도 뭐 다뤄보겠죠. 1번 문장의 역할 이런 얘기를 뭐 할 때 쓰는 거다라는 거. 예, 여기 1번 있죠. 1번.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 Last week my family went on a vacation for 3 days 에서는 일단 last week의 밑줄을 쳤다면 어디로 같이 연결시키면 될까? 그렇죠. went랑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went on a vacation 요렇게 통째로 알아둬야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엔 for 하고 뭐 for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For 3 days의 뜻은 뭐예요? 3일 동안. 그렇죠. 3일 동안이죠. 근데 3번 문장 바로 볼까요? 3번 문장 during our trip이 나오고 있죠.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그러니까 뭐 simple에 대해서 어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말이라든지 반대말이라든지. simple의 뜻이 뭐야? 간단한, 단순한 이런 뜻이니까. 그렇죠? 우리말로 반대말 뭐 여러분 한국 사람이니까. 그렇죠? 반대말이 뭔지는 알겠죠. 그렇죠?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4번 문장 가 볼까요?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에서는 that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 capture 하겠죠. 그 다음에 뭐 special moments가 무슨 뜻이에요? 특별한 행동입니까? special behaviors야? 웃음이 나오지?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의 역할은 소개죠, 소개. 됐습니까? 그래서 글쓴이, 글쓴이에 대한 뭡니까? 인트로, 인트로덕션이죠. 인트로듀스 하고 있는 문장이죠. 인트로덕션은 명사죠, 명사. 됐습니까? Introduction of writer죠. 그러니까 글쓴이 자신의 이름이 루시 헌터이고 어디 산다? 런던에 산다 라는 정보를 줬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last week하고 went를 엮은 이유는 뭐예요? last week의 뜻은 뭐고 지난주에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며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쿡이야 덩어리야 쿡이죠. 그렇죠? 그런데 for 3 day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 이거 현재 완료 시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로 해야 되는 이유를 니들이 얘기해 줘야 될 텐데 왜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로 해야 돼? 이게 현재 완료가 아니고 과거로 한다는 얘기는 현재 완료로 썼을 때는 뭔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여기 동물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 나의 가족은 현재도 뭐하고 있어야 돼? 여행 중이라 해야 되잖아. 그쵸? 지금 여행 중이야. 여행 끝난 거야. 그쵸? 그러면 go on a vacation 한 건 언제 행동이야? go on a vacation 이라는 그러니까 원형으로 go on a vacation이 언제 일어난 일이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 완료야?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완료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도 여행 중이야. 여행 끝나고 나서 지금 쓴 글입니다. 여행 갔다 와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휴가를 가다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휴가 가다 go on a vacation. 뭐 출장 가다 소풍 가다 다 알죠. go on a picnic, go on a busin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during our trip.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숫자 시간 단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our trip은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이번에 어떤 것 동안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듀링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있다고. 또는 여기 거꾸로 풀을 써놓고 맞냐 틀렸냐. 그러니까 2번 3번을 연결해서는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during our trip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이죠. 됐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하는 동안. 하지만 계속해서 무슨 시제 써야 돼? 왜 그러냐면, 자, 내가 뭐야, 나의 일기장에다가 좀 간단한 그림을 그린 건 언제 했던 일이야? 과거에 뭐 하는 동안만 했던 거야? 여행 동안 했던 일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여기도 뭐야?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가 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심플의 뜻이 간단한, 단순한이니까 우리말로 반대말은 뭘 거고? 복잡한이고, 복잡한은 영어로 뭔지 혹시 아는 사람? 컴플렉스라든지 또는 디테일드겠죠. 됐습니까? 자세한 그림, detailed drawings, complex drawings가 아니고 simple drawings. 됐습니까? 간단한, 단순한. 그 다음에 저널에 같은 말은 뭐예요? 다이어리. 그렇죠. 다이어리도 있죠. 됐습니까? In my diary. 그냥 다이어리라기보다는 여행하는 동안 썼으니까 In my 무슨 저널? Travel journal. 됐습니까? 여행 일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기행문이라고 하죠. 됐습니까? 글의 종류는 일기인데 그 중에서도 기행문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세에 대해서 선생님이 집중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it 된다 안 된다?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게 it을 써도 되는데 it was a great way 해놓고 얘가 to 부정사의 무슨 적용법이냐 물어보면 꼭 뭐처럼 생겼어? 가주어, 진주어처럼 생겼죠. 절대 아니야. 됐습니까? 이건 절대로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it을 쓴다면 얘는 가주어가 아니고 뭐니까? 인칭 대명사니까 뭐 대신 왔어?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그렇죠. Draw,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또는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일기장에 단순한 그림을 그리는 거. 자, 이거 중요해요. 이 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돼.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대신 왔습니다. 또는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됐습니까?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이걸 대수로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it으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 자, 이 문장에 대한 첫 번째 경고. 이과의 주요 문법이 가주어, 진주어라고 해서 여기에 it 쓰고 여기에 to도 있다고 해서 가주어, 진주어 아니라는 점. 됐습니까? 그럼 얘가 가주어가 아니니까 지금처럼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hat의 지칭 찾기. Making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king simple drawings 안만 길어봤자 it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당연하다? was가 당연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기장에 단순한 그림 그리는 것은 멋진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모든 특별한 순간을 모해두기 위한 잡아두기 위한. 됐습니까? 자,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을 잘 못 그리면 여행가서 열심히 뭐합니까? 사진을 찍죠. 얘는 그거 대신에 좀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사진 대신에 드로잉을 한단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apture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to take 같은 것도 있겠죠. to tak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또 to catch도 되겠죠. to catch all the special moments 잡아두기 위한, capture 해두기 위한.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봤으니까 전체 내용 하면 여기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 할 수 있냐. 라이터의 네임 나와. 그렇죠. 라이터가 where does the writer live 대답할 수 있죠. 어디 사는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제 휴가 갔는지 나와. 네. 며칠 동안 갔는지 나와. 그렇죠. 2박 3일 갔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행 가는 동안 얘가 한 일 나와. 얘가 뭐 했어요?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왜 했어?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하기 위하여. 지금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인데 그런 의미로 문장 속에 쓰면 또 뭐가 돼요?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으로서 의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루시 헌터가 뭐 했다? Made simple drawings 했다. 왜?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하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러니까 Why did she make simple drawings in her journal? 에 대한 대답이 있단 말이야 지금. 됐습니까?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요새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쵸? 이 글을 읽고 질문에 이 다섯 가지 질문 중에 답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골라라. 왜 했는지 알아. 의도. 됐습니까? 똑같은 녀석인데 의도로 바꿔 쓸 수 있겠죠.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보면 되겠죠? 그래서 트래블 저널, my special travel journal이고.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은 뭐였어? 인트로덕션이었죠? 네. 뭐 얘기해주고 그 다음 뭐 얘기해줘요? 네. 이름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죠? 어디 사는지. 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이 Hi, I am Lucian. 잘? I live in the world. 오케이. 와우, 접속사 필요 없는 모양이구나. And! And 없이 두 문장 붙여? And I live in London. 참 아까 이 얘기 안 했는데요. 여기에 얘 생략할 수 있고 생략되더라도 live의 형태는 to live야, living이야, lived야, live야. 왜냐하면 얘랑 똑같은 이유로. 됐습니까?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팩트 전달입니다. 지금 무슨 시제야? 근데 다음 문장은 무슨 시제예요? 과거죠. 시작이 뭐로 어떤 말로 시작하더라?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뭐 했다? 갔다. 그렇죠. 뭐 하러 갔는데 휴가를 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long 나오죠. 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all three days는 처음 들어보고요. 됐습니까? 여기에 정보였죠. 얘는 가족 혼자 간 거 아니고 가족과 다 같이 갔고요. 언제 갔고? 지난주에 갔고요. 3일 동안 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내용이 뭐지? 여기에 힌트는 for 3 days에 있죠. 이 for. 다음 문장의 시작이 뭐였어? during이었죠. 그래서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 동안 작가가 한 일? 여행 동안 작가가 한 일이죠. 그렇죠? 여행 동안 작가가 한 일은 뭐 했어요? 어디다 뭐 했어? 일기장에 어떤 그림 그렸어? 간단한 그림을 그렸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까요? What? 됐습니까? During our trip. 됐습니까? 여행 가는 동안. 그러니까 단순 과거 시제라 했고요. 여기에다가 뭐 drew를 써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I drew simple drawings. 그렸다 라는 얘기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뭐 painted도 되겠죠. I painted simple drawings. 근데 뭐 색칠 많이 했으면 paint가 어울릴 거고 색칠 별로 안 했으면 draw가 어울릴 거고 뭐 그럼 made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로 시작했었더라? that로 시작하는데 그래서 that 대신 뭘 써도 되고 it 써도 되는데 걔가 뭘 잡아온 거라 그랬어? 그 to made?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이렇게 갔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 중요한 것은 이과의 주요 문법이 뭐가 들어있다? to 부정사의 형용사 제공법이죠. 됐습니까? 특별한 순간들이 뭐였더라? moments, all the special moments 이런 표현이 나오죠. 참여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이거 절대로 it이 있다고 해도 가주어진 주어 아니고 형용사적 용법이라 했습니다.
Okay, making simple drawing, to mak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was a great way. 됐습니까? Way to do가 가장 전형적인 time to do나 way to do가 전형적인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의 용법이라 했었어. 뭐뭐 할 방법, 뭐뭐 할 시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가볼까요? 웬 자꾸 뺄까? 트래버 저널. 됐습니까? 자기소개. I am Lucy Hunter and I live in London. 됐습니까? 언제? Last week에. 누가 다? I went on vacation. How long? 그렇죠. For 3 days. 네, 이거는 적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나중에 시험 뒤로 쓸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답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들의 여행 동안 during our trip I made simple drawings in my journal. 다음 거 갈까요? 그래서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that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되는 거 혹시 있으면 가볼까요? It 되죠. It was a great way to capture. 다른 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every를 해도 되겠네. 그쵸? 그럼 every. 아, every 안 되겠다. 더 때문에. 됐습니까? Every 더는 안 쓰니까. All the special moments 하고 반드시 복수형 써야 됩니다. 올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렇게 이렇게 다 하시고요. 난 뭐라고 쓸래? 그렇게 쓸래요? 인칭 대명사면 그걸 써야 돼요. To make simple drawings. 그렇죠. 까지만 써도 되겠어요. 그래서 간단한 그림 그리는 것은 was a great way. To make simple drawings was a great way to capture all the special moments.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일기니까 일기답게, 그쵸? 날짜, 이거 나오죠. 데이트 나오고, 뭐,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 날씨를 적을 수도 있고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어차피 뭐, 우리가 바로바로 형광펜 칠하면서 한 문장씩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 나옵니다. 그래서 오거스트 5th가 나오죠. 원래는 오거스트 5th라고 읽는 게 원칙이야. 8월의 몇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이니까 원래는 오거스트 5th라고 읽습니다. 오거스트 5라고 읽기도 하지만.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이 지금 스톤헨지 해가죠. 그러면 이 글 속에 스톤헨지에 언제 갔는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렇죠. 어디 나와요? 그렇죠. August 5th에 나오죠. 8월 5일날 봤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9번? 아참 미안. 5번.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오케이. On Earth. 자, at last 얘기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t foot at까지 갑시다. Set foot at. 그 다음에 여기 쉼표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쭉 저러고 나왔는데 어디다가 칠할 것 같아? 뻔하지 않나요? 약간? 맨날 하는 곡이잖아. 원 오브랑 연결해서 places 됐습니까?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좀 이따가 one of 뒤에는 some of 뒤에 some 뒤에는 뭐 이런 얘기 그 얘기잖아 뭐. 됐습니까? 그럼 on earth의 뜻은 지구에서 in the world 하고 뭐 같은 얘기죠. 전 세계에서 in the world on ear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6번 문장 읽어볼까요?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에서는 뭐 애프터인지 비포인지 이건 이제 안 해도 되지? 알죠. 오 진짜? 네.
여기에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이거 뭔지 알죠? 네. 전에 했잖아. 네. 됐습니까? 저희 책이 없어요. 어? 저희 책이 없어요. 니네 책에 뭐가 없는데? S요. 그 S가 없지. 그래. 정상이잖아. 내가 S만 썼냐? S 쓰고 X 표시했냐? X 표시했어요. 와, 승빈아. 책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환장할 노릇이네요. 좀 이따가 내가 뭐 할 거냐면요, 2시간 동안이란 것도 할 거고요. 2시간 동안의 운전이란 얘기, 아니면 뭐 14살 먹은 소녀, 그 다음에 그녀는 14살이다 이런 얘기도 하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여기 뭔 일이 일어났냐. 여기 뭔 일이 일어났잖아. 그쵸? 그 다음에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finally에 표시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t to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got to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은 A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R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도착했다. 스톤헨지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까지 지금 써있는 이거 말고 딴 거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될 수가 있죠. 그건 전부 다 after가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이죠. 지친 사람도 있나 모르겠네. 지금은 전치사로서 이 본문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얘를 접속사로도 한번 써봅시다. 그렇잖아. 맞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7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방금 전에 문법 할 때 이 문장 봤어요. 됐습니까? 7번 문장이랑 몇 번 문장이랑 비교하겠다. 7번이랑 4번이랑 비교하겠죠. 됐습니까? 생긴 건 매우 비슷해. 특히 위에 있는 4번에 it 쓸 수 있는데 it was a great way to capture. it was just amazing to see. 되게 비슷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뭐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 얘기하려면 여기에 있는 way는 명사죠. 4번 문장에. 그쵸? 명사 뒤에 to 부정사가 있고요. 얘는 amazing 뒤에 to가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it was just amazing. 그 다음에 to see 할 거고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죠? 그쵸? 그렇죠? ring of huge stones. 그 다음에 뭐 huge의 같은 말과 반대말들 어휘적으로 챙겨보면 되겠고요. Stonehenge를 뭘로 만들었는지 나와? 안 나와? 뭐로 만들었는데? 돌로 만들었죠. 알 수 없다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여기에 오브를 써서 재료를 붙인 겁니다. 됐습니까?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그 다음에 7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표현을 amazing 말고 amazed를 써도 똑같은 표현이 되죠. 그쵸? 근데 to 부정사는 달라지죠. 그쵸? to 부정사 이 부분 달라지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했던 거죠. 설마 방금 전에 설명한 거 다 기억하겠지 설마.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문장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how로 시작했으니까 뭐 묻기? 방법 묻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이 여기에 온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돼? 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돌들이 뭐 현재 옵니까? 현재 완료적으로 옵니까? 과거에 왔습니까? 그렇죠. 현재 완료적으로 오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어야 되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열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엔 2 hours drive야? 2 hour drive야?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thousands of죠. 됐습니까? thousands of years ago. 그 다음에 thousands of years ago의 뜻은 수천 년 전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근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에 쿡 찍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시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9번 문장 가볼까요? What were they fo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they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건데 for의 위치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for의 위치는 for what were they 해도 되겠죠. for what were they 해도 되겠잖아. 그쵸? for what were they 해도 되는데 의문문에서 의문사로 시작하는 게 보기 좋으니까 what were they for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for what을 한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죠. 그쵸? for what을 한 단어로 바꿔도 상관없잖아. 그렇잖아. for what 이 문장 해석이 뭐야? 그것들은 뭐 때문에 무엇을 위한 거냐 이 말이죠. 무엇을 위한 거. 그렇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일찍 일어났니? 이렇게 물어도 되고 뭐라고 물어도 되죠. 그렇죠. 너는 무엇을 위해서 공원에 갔니? 이렇게 물어도 되고 뭐라고 물어도 되잖아. 그렇지. for what에 대한 얘기 하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10번 문장 가볼까요? I guess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일단 뭐 guess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친절하게 다 해놨고요. 됐습니까? 뭐 하는 녀석인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선택된 시제는 will remain이죠. 그쵸? 미래 시제. 근데 뭐 미래 시제 쓰는 건 당연한데 이 remain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remain 뒤에 뭐가 있냐면 a mystery가 있죠. 그쵸? 그러면 remain 뒤에 뭐가 왔을 때랑 그쵸? 어떤이 왔을 때랑 where가 왔을 때랑 what이 왔을 때 각각 remain은 지금 몇 형식 문장인지 궁금해 죽겠네요. 됐습니까? remain 뒤에 where가 왔을 때 몇 형식이냐, remain 뒤에 지금은 what이 왔을 때 몇 형식이냐, remain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 몇 형식이냐. 세 개 네, remain 뒤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얘를 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빼고 어떻게 해도 되나? 미스테리를 어떻게 좀 바꿔주면 되겠네. 어를 빼고 미스테리를 어떻게 바꿔주면 이거 똑같은 의미 전달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remain하고 같으면 아까 s로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오케이.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나왔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지금 여기까지 한 묶음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는 어떤 그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여기까지도 쭉 계속 이어갑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뭐 제목은 소제목이고요. Lucy's drawing tips죠. drawing 요거 ing 뭐 하는 놈이냐 궁금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ips 대신 쓸 수 있는 게 팁스의 뜻이 뭐야? 조언, 충고 이런 뜻이니까 됐습니까? 뭐가 있을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11번 문장 Don't 읽어볼까요 다같이?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여기서는 뭐 얘기할지 약간 뻔하죠? 됐습니까? 이 녀석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A few colors 다음 문장 12번 문장 읽어볼까요?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일단 뭐 얘랑 이렇게 쌍이죠. 됐습니까? 또 뭐 어퓨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뭘 넣어도 되잖아. 인업 뒤에. 그쵸?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돋보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we set foot at Stonehenge. 우리가 마침내 스톤헨지에 발을 디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가장 저 미스테리한 장소 중에 한 곳인 지구에서. 됐습니까? 자, at last는 뭐 밑에는 아 있지만 finally 하고도 갔죠. 됐습니까? 그 외에도 뭐 in the end 같은 것도 있습니다. In the end. END. In the end. At last. Finally. 어쨌든 이 자리에 절대로 뭐는 안 된다. final은 안 된다는 거. 부사 올 자리니까 형용사인 final test 할 때 쓰는 final 따위는 오면 안 되겠고요. Finally, in the end, at last. 됐습니까? 보통 어떨 때 쓰냐? 어떤 뭐 여정이 끝난 뒤에 쓰겠죠. 그렇죠? 뭔가가 긴 뭔가를 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긴 뭔가는 뭡니까? 차 타고 오는 거였죠. 됐습니까? 마침내 드디어 아 이제 와봤네. 됐습니까? 마침내 아 늘 와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at last를 넣어서 여러분들 읽는 사람한테 주는 느낌은 뭐냐? 아 얘가 늘 와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와봤다 라는 느낌이구나. 됐습니까? 네, set foot at이고요. 의미적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arrived at이라든지 또는 reached 같은 게 있겠죠. We reached Stonehenge. We arrived at Stonehenge. 또는 we got to도 되겠죠. We got to Stonehenge. At last, we got to Stonehenge. We set foot at Stonehenge. Arrived at Stonehenge. We reached Stonehenge. Reach는 go 같아요. Visit 같아요. Visit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쉼표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동격 뭐뭐인 뭐. 됐습니까? 지구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장소 중 한 곳인 스톤헨지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 one of 뒤에는 one of the books money.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형. 됐습니까? 이거 치사하게 s 하나 빼놓고 맞냐 틀렸냐 많이 합니다. 오케이. 뭐 이거 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얘기 되게 하는데 여기 최상급이 없어도 항상 여기는 복수명사야. 됐습니까? 가장 여기에 뭐 최상급 왔고 최상급은 뭐 좋아한다? 더 좋아하죠. 됐습니까? One of the most mysterious. 자, 그리고 참 요렇게 연결해서 좀 보셔야 되겠는데 여기는 mysterious고 여기는 미스테리. 미스테리어스니까 미스테리어스가 있을 자리와 미스테리가 있을 자리를 구분하세요.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는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고 계시면 안 돼요. 형용사 올 자리고 여기는 어가 있으니까 명사 올 자리야. 됐습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꼭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 여기 5번 문장을 통해서 일단 정보를 잠깐 보면 이제 얘들이 첫 번째로 온 곳은 어디다? 스톤헨지고 스톤헨지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가득한 곳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after a two 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약 2시간 정도 운전을 차로 타고 온 이후에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 하면서도 좀 지겨운데 그렇죠? 지겨운데 그래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분위기가 얘 뭐야? 중간에 빠는 뭐야 이거?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14살이에요. She is 14 years old. 지겹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그녀는 14살짜리 소녀야. She is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의 차량 이용이니까 차량 이동이니까 a 2-hour drive야. 됐습니까? 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 드라이브. 이게 드라이브가 지금 운전하다가 아니고 차량 이동이란 명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after a 2-hour drive 할 때 어가 있는 이유는 얘 때문이고요. 이 드라이브 차량 이동을 꾸며주는 2시간 동안의 라는 형용사 덩어리 2-hour 절대로 여기에 S 써서는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After a 2-hour drive from 뭐, our home in London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됐습니까? 여기 S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일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은 집인데 어디에 있는? 런던에 있는.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which is in London. 런던에 있는 우리 집에서 2시간 동안의 차량 이동 후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after의 특성에 의해서 after는 지금은 전치사로 사용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이 덩어리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After it. 됐습니까? 또는 뭐 that 해도 되겠고요. After that, 그것 이후에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2시간 동안의 차량 이용, 다시 말해 그것 이후에. 됐습니까? 근데 얘를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after가 뭐기 때문에, 접속사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After we okay,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자, 지금 이제 2시간 동안의 라는 표현을 어떻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For 2 눈치 빠르네요. Hours죠. 그런데 하나가 틀렸어요. 드라이버의 3단 변신. After we drove from our home in London for 2 hours.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2시간 동안 우리가 운전한 이후에 요렇게 바꿨어도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당연히 S가 그치집니다. 됐습니까? After we drove from our home in London for 2 hours. 우리 집,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 대략 2시간, 대략이란 말 자꾸 넣네. 2시간 동안 차로 이동한 이후에. 됐습니까? 얘를 보고 누구랑 똑같이 생겼다? We finally got to 할 때 got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 절이니까 주어 동사 그리고 시제까지 신경 써주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finally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finally 있었죠. 물론 ls가 대신하고 있었지만 Finally, we set foot at. We finally got t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ot to는 아까 다 똥 발랐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니까 we finally arrived at Stonehenge. Arrive는 자동사니까 전치사 필요하고요. Reached. 그 다음에 got to 이런 것들. Set foot at도 되겠죠. Set. We finally set foot at Stonehenge. 도착하다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것들이 사용됐습니다. We finally set foot at Stonehenge. Stonehenge에 발을 디디게 돼 도착하게 됐다. 도달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 이 자리에 final은 오면 안됩니다. 어찌 도착했다? 마침내 도착했다. 하다시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부사가 어찌시가 돼야 되겠다. final은 안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 was just amazing to see.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다 뭐 넣을 수 있겠다? it was just amazing for me 겠죠. it was just amazing for me. 놀라웠어. 누구에게? 나에게. 뭐 하는 게?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 거대한 돌들을 바라보는 것이. 돌에 돌로 구성 만들어진 고리를 쳐다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스톤헨지의 형태는 링,
그렇죠. 원형이죠. 서클이죠. 서클. 됐습니까? 재료는 휴즈 스톤즈라는 거. 됐습니까? 거대한 돌로 이루어진 고리 형태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그거 어메이징 말고 어메이즈드 쓰면 여기다 포미를 쓴 이유가 있죠. I was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나는 놀랐다. 감동받았다. 왜?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봐서. 그때는 to 부정사의 감정의 원인으로 바뀌죠. 부사용법. Are you following me? 오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아까 4번 문장이랑 비교해서 이번엔 가주어 진주어고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이라면 여기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명사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봤을 때의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나오고 있어요. 됐습니까? 루시가 봤을 때 어떤 감정이었다? She was amaz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ow did they get there thousands of years ago? 에서는 아까 전에 thousands of years ago가 when에 대한 대답이고 과거의 cook이니까 이와 같은 단순 과거 시제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거대한 돌들이 여기에 온 방법이 궁금하다. 됐습니까? 그러면 스톤헨지 근처에 거대한 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보통 이렇게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주변에는 큰 돌을 구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이동시켰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뭐 이론을 내놓겠죠. 뭐 강을 따라서 뭐 갖고 오다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돌들 어디서 가져왔는지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이론을 펼치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 대어는 뭐 대신 왔을까?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o Stonehenge?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o Stonehenge? To Stonehenge 대신 왔죠. 어떻게 거기에 왔을, Stonehenge에 왔을까? 그 다음에 이번에 비교할 건 아까는 to our고 이번에는 thousands라고 해서 아까는 s 없어야 되고요. 이번엔 s 있어야 된다 했어. 근데 2000은 뭐다? s 있어 없어? 없다 했죠. the thousand 한다 했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수천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thousands. 정확하게 언제 스톤헨지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언제쯤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가 여기 있습니다. 대략 몇천 년 전쯤에 만들어졌다. 몇백 년 아니고요. 스톤헨지는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러면 틀린 얘기야. 몇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다 이러면 맞는 얘기죠? 아이 아까워. 그렇습니까? 얘한테 물어봤거든. 그렇습니까? 몇천 년 전에 만들어진 거야. 자, 그 다음에 9번 데이에 대한 얘기. 데이는 뭐 대신 왔어? 스톤헨지. 앞만 길어봤자 스톤헨지 앞만 길어봤자 it. 근데 데이로 받을 수 있어? 당연히 뭐 대신 왔겠다. Those huge stones를 잡아왔죠. 됐습니까? What were those huge stones for? 거대한 돌들은 무엇을 위한 거였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말은 스톤헨지에 뭐가 궁금하단 말이야? 목적. 그렇죠. 의도, 건설 의도, 목적이 궁금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언제의 의도? 과거에,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뭐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고 건설 의도, 건설 목적이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지금 모르죠. 그렇죠? 예, 지금도 모르죠. 그냥 추측할 뿐이죠. 달력으로 사용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동지 하지 때 가운데 서서 태양이 뜨는 위치를 정확하게 돌의 정확한 가운데 딱 뜨기 때문에 동지 하지는 어떤 날이야? 동지는 겨울이고 하지는 여름. 또
그거에 축하. 여름, 하, 겨울, 동 썼을 테니까. 어, 또. 밤낮에 둘 다 동지하진 똑같이 밤낮의 길이가 아, 같습니까? 동지는 낮이 밤이 길고 그렇지. 낮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춘분 추분 때도 정확하게 어떤 특정한 위치에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뭐 캘린더의 목적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for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Why죠? Why were they? 말이죠. 그것들이 왜 있었을까? Why were they? Why were? 여기에 were의 뜻은 있었다 라는 뜻입니다. 있었다. 왜 있었을까? 거대한 돌들이 무엇을 위해 있었던 걸까? 존재했던 걸까? Why were they for? Why were they? Why were they for? 그래서 뭐? 건설, 의도, 목적을 지금도 모른다. 그니까 미그를 했고 뭐 스톤헨지의 건설 의도를 알 수 있다 모르고요. 대략적인 건설 시기를 알 수는 있다. 건설 재료 알 수 있다. 형태 알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글쓴이가 언제 거기에 갔는지 알 수 있다. 됐습니까? 보고 느낌이 어땠는지도 나오죠. 어메이즈드 됐죠. 됐습니까? 이것도 쭉 정리되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런던에서 스톤헨지까지 떨어진 거리는 차로 2시간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뭐 차로 2시간이면 뭐 구미에서 따지면 뭐 구미에서 뭐 한 청주? 어? 부산? 뭐 이 정도 되겠죠. 구미에서 부산 정도 거리 되겠죠. 됐습니까? 아 근데 우리나라는 차가 막힌데 얘들은 차가 별로 안 막히니까 뭐 그런 점도 고려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문장 I guess 대시고 뭐하는 대신데? 건 만드는 대신데 건 만드는 대시라고 무조건 다 생략되는 건 아니라 했죠. 무슨 어기 때문에? 목적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기 때문에 생략됐고 그 다음에 guess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think라든지 또는 S로 시작하는 같은 말 혹시 아십니까? suppose 습니까? 그래서 I think, I guess, I suppose 전부 다 추측할 때 쓰는 거죠. suppose, suppose. 예, suppose. 추측하다 됐습니까? I think that, I guess that, I suppose that Stonehenge will remain a mystery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을 것 같다. 됐습니까? 추측은 현재 하고요. 그 다음에 미스테리로 남을 건 언제 있을 일? 미래에 있을 일.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졌니? 이렇게 딴지 걸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will remain 해도 되고 will stay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will remain a mystery의 뜻이 뭐로 남아있을 것이다?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 be 해도 되겠죠. Doesn't will be a mystery 뭐가 뭐일 것이다? 미스테리일 것이다.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것이란 얘기나 미스테리일 것이란 얘기나 다른 얘기 하는 겁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를 빼고 싶다 그랬어. 그쵸? 그러면 어 미스테리 대신에 뭘로 하면 돼? remain 그렇죠? mysterious be 어떤, stay 어떤, remain 어떤 전부 다 몇 형식? 2형식이네요. 그쵸? 됐습니까? 자, 이거 명사 보호죠 지금은. 그쵸? 근데 보호할 수 있는 건 명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할 수 있어? 형용사도 할 수 있죠. Will remain mysterious. 됐습니까? Will remain a mystery. 그 다음에 이제 remain이나 stay이나 be 뒤에 뭐 stay at the hotel, remain at the hotel, I am in at the hotel. 몇 형식입니까? 이건 다 1형식이죠. 됐습니까? 자, where에 대한 대답은 무슨 시? 부사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 다음에 부사밖에 안 남아 있으면 몇 형식이에요? 1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 미스테리어스를 또 쓸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는 most mysterious밖에 안 돼. 그쵸? 근데 여기 만약에 어가 없으면 mysterious를 써야 되는 거야. remain mysterious. 이해됩니까? 오케이. 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뭐가 많이 달라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Lucy's drawing tips. 일단 여기까지 내용 파악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거의 다 했어. 근데 아까 전에 하면서 됐습니까? 뭐 며칠 날 갔다 8월 5일 날 갔다 됐습니까? 런던에 있는 런던에서 스톤헨지까지 2시간 차로 걸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e of the world 됐습니까? 7대 7개 뭐, 뭐 일본 놈들이 그런 거 좋아해. 뭐 세계 7대 뭐 세계 3대 뭐 이런 거 좋아해.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일곱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아주 뭐 원더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외에 뭐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스톤헨지 말고 뭐 피라미드도 있고 그렇습니까? 바빌론의 공중 정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다 파괴됐지만 뭐 바빌론 탑 아니 뭐 바벨탑 이런 것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참 하기로 해놓고 안 한 게 몇 개 눈에 띄네. 휴즈에 대한 얘기 안 했네요. 그렇죠. 휴즈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빅의 뜻이죠. 그렇죠. 그럼 반대말은 스몰, 타이니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조그만, 타이니. 됐습니까? 그 외에도 휴즈의 같은 말 자이언트도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어휘 수업할 때 자이언트 스톤즈, 휴즈 스톤즈, 빅 스톤즈, 자이언틱 스톤즈, 이노머스, 자이언틱 스톤즈, 이노머스 스톤즈 그런 거 있어요. 벌써 알려고? 네. 천천히 알아도 돼요. 지금껏 열심히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루시스 드로잉 팁스에서는 얘가 궁금하대, ing가 궁금하다면 몇 중 몇, 둘 중 뭐, 그렇죠. 뭐다? 동, 명사. 됐습니까? 그 말은 루시스 팁스 for drawing. 맞습니까? 이 표현 루시스 팁스 for drawing이란 말이죠. 뭐 하는 것을 위한 팁스? 는 것을 위한 루시스 팁스 for drawing. 그 다음에 팁스 대신 쓸 수 있는 건 그렇죠. 역시 안 낚이네. 저래야 재밌죠. 자, 근데 여기다 S를 못 붙여요? 왜일 것 같아요? 그렇죠. 팁은 셀 수 있지만 어드바이스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Lucid Drawing Advice 됐습니까? 그래서 don't try to make. 그래서 얘는 셋 중 일단 뭐고 명형부. 저 이거 고민됩니까? 당연히 무순어로서 목적어로서 try가 둘 다 가질 수 있다는 얘기. 목적어 거꾸로 가봐. 목적어 거꾸로 가면 뭐 있어? 명사잖아. 명사. 명사적 어법이고 그 다음에 try의 무순어다? 목적어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해석만 가지고 하는 애들이 가끔씩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이냐? 애쓰지 마세요.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이러면 영락 없이 부사적으로 보이죠. 아니야, 얘 명사적이야. 그래서 내가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거를 부사적이고 의도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 하지만 얘는 분명히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걸 엄격 그걸 만약에 얘기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사적용법을 알아두시고요. 아니면 뭐 애매한 게 싫다 그럼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명사적용법이에요 부사적용법이라고 물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는 뭐 제가 아는 영어 지식하는 얘는 명사적용법이고요. 됐습니까? try it, don't try it입니다. don't try it 됐습니까? 그리고 try의 뜻은 둘 중 뭐다? 노력하다, s다. 시험 삼아 해보다가 아니죠. 그래서 완벽한 그림을 그리려고 s지 마. 됐습니까?
그래서 명령문을 사용해서 충고하고 있죠. 됐습니까? 하지 마라. 명령문이고. You shouldn't tr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ing 형태가 오면 다른 의미가 되니까 이 자리에 making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 few colors will be enough. a few 대신 쓸 수 있는 건 some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막 거기에 눈에 보이는 색깔을 다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인상에 남는 몇 가지 색깔만 써라 이 말이죠. 됐습니까? 중요 색깔. 뭐 스톤헨지 그릴 때 중요 색깔은 뭐 해봐야 뭐 회색이나 뭐 검은색이나 뭐 이런 거 있겠죠. 됐습니까? 무채색 계열이겠죠. 그래서 a few 뒤에는 반드시 books, money, b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가지 색깔이면 충분할 거야. 뒤에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몇 가지 색깔이면 충분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완벽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A few colors will be enough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똑같은 to make a perfect drawing이 두 번 나올 수 있는데 아까는 명사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뭐 자 이게 enough의 뜻이 둘 중 뭐죠? advance 보이죠? 그럼 지금 뭐 만들고 있다? 어찌 어떤이죠. 그래서 무슨 영법? 어찌 충분한? 만들기 위해 충분한. 그러니까 to make a perfect drawing 하기 위해서 enough 하게 될 enough 할 거야. 그래서 루시의 어떤 충고는 뭐 너무 막 똑같이 그리려고 애쓰지 마. 그냥 너의 느낌과 특징적인 부분을 표현하라 그랬고 색깔도 최소화 시켜라 라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쭉 순서대로 저 뭐로 시작됐는지라는 것들이 쭉 생각나요. 이 얘기 했으니까 자 이제 고등학교 가면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얘기 한 다음에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 우리말로 줄줄줄줄 이어줘야 돼요. 됐습니까? 제일 먼저 마침내 도착했대. 됐습니까? 스톤헨지 동격 써가지고 뭐인 뭐에.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얼마나 걸렸는지 얘기했어. 됐습니까? 마침내 도착했고. 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나온 문장은 감상평이야. 어땠다. 놀라웠다 보는 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어우 저 돌들이 어떻게 왔을까? 됐습니까? 그것도 지금처럼 뭐 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좀 엄청 오래 전에 수천 년 전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8번 9번 문장 계속 연달아서 두 가지 질문합니다. 모두 물었고 거대한 돌을 운반한 방법 모른다 정확하게. 두 번째 용도 정확하게 모른다. 뭐 때문에 있는 걸까? 됐습니까? 그니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0번 문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10번 문장이 나오는 거죠.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뭔가 미스테리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그 미스테리가 풀릴 것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10번 문장에서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충고 두 가지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마. 색깔 몇 가지면 충분할 거야 라는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보고도 충분히 쭉 생각해내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거스트 핍스였고요. 그래서 스톤헨지에 언제 갔는지 나오는 거야 이런 거 그냥 무시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 글을 읽고 When did the writer 뭐 get to Stonehenge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 됐습니까? 자 첫 문장이 아이고 드디어 왔어. 됐습니까? 오케이. 뭐인 뭐에.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었죠. one of 뒤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오케이. 누가 다? put. set의 3단 변신. set. 몇 번째 set이야? 두 번째.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시사보 하나 붙여야죠. at Stonehenge 쉼표 이제 나와야죠. 둘 중 하나. one of 최상급은 뭐 좋아해? one of 더 most mysterious, mysterious, mysterious. 다음에 뭐라고? play seas. 어디에서? on earth. 됐습니까?
미리 좀 이렇게 오시지 그러셨어요. 아직 안 하신 게 내가 옛날에. 알겠습니다. Last with set foot. 두 번째 녀석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ne of 복수명사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뭐 얘기하는 거라 했어? 런던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만지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하는 단어가 뭐였더라? A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게 접속사로 쓰였더라? 전치사로 쓰였더라? 전치사로 쓰였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엄청 긴데 after it이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차량 이동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그래서 그 단어가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로부터 이런 단어 붙죠. 뭐로부터 우리들의 집으로부터 어디에 있는? 런던에 있는 이런 문장이었어요. 됐습니까? 뭐야. 자, 그래서 after a hours라고 to our drive 어디로부터 from our home 어디에 있는 in London 그 다음에 우리가 but 어찌되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We finally got to stay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얘가 왜 있어야 되냐 얘가 왜 없어야 되냐 이런 얘기했어 그 다음에 which is in London 런던에 있는 우리 집으로 여기는 전치사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 전치사를 주의해 네. 여기는 from이야 여기 in이야 다 피워놔도 채워놓을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집에서부터 집으로부터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from our home이고 그럼 집은 어디에 있으니까 런던에 있으니까 여기는 in 여기는 from이죠 그리고 근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fter we 얘를 동사로 쓰고 drove From our home in London was 2시간 동안 됐습니까?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건 after가 접속사도 되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딱 도착했잖아 그쵸? 감상할 차례죠 감상평 시작이 뭐였더라? 됐도 될 수 있죠? 그쵸? 딱밥 셀프로 다들 때리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번엔 안 돼 됐습니까? 보는 것은 놀라웠다야 가주어야 가주어 오케이 그래서 it was just amazing what?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됐습니까? 오케이 뭐 여기 대시 안 되니 가주어고 진주어니 만약에 I로 바뀌면 I was just amazed 왜 to see the ring of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바뀌니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루시의 감상 느낌 됐습니까? 알 수 있는 문장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냐 연달아 질문 두 가지 하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여기에 거대한 돌들이 여기에 온 방법 됐습니까? 두 번째는 왜 왔는지입니까? 그렇죠 존재의 이유, 의도, 목적 스톤헨지의 목적, 의도, 용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도착한 방법을 공부하니까 시작이 그렇죠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Thousands of years ago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이거 꼭 있어야 된다 왜? 이런 뜻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렇게 과거 시제고 얘는 How did they get To Stonehenge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즈 스톤헨지를 다음 문장에서 봤죠? 네. 앞만 길어봤자 데이로 해서 그래서 그것들은 뭐 때문에 있었을까? 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뭐 때문에 있었을까? What were they? 안 물어볼 거야? 간주문 만들 거야? What were they for? Why were they? 됐습니까? 왜 있었을까?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은 뭐 to know the exact date 이런 거죠 그렇죠? to know the exact date 그렇죠? to know the right date 뭐 하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를 알기 위하여 됐습니까? 달력처럼 쓰였을 것 같다 라고 추측입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주니까 다음 문장이 나는 라고 생각한다 라는 문장이 이제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언제? 현재 그렇죠 얘가 이 상태로 있을 건 언제일? 미래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will 뒤에 있는 동사가 스펠링이 뭐로 시작해? R로 시작하죠. 근데 개 대신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B로 시작하는 것도 됐다. 우리 얘기했죠. 네. 그 다음에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다. I guess that Stonehenge remain a mystery. 어스야 미스테리야. 미스테리. 오케이.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아,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 뭐 guess, suppose, think고 dash고 뒤에 완벽한 문장이고 stay 어떤 것, be 어떤 것, remain 어떤 것인데 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remain mysterious for a long time 됐습니까? 지금 다 소화시키세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Lucy is drawing tips. Lucy is tips for drawing. 됐습니까? 그리기 위한 팁, tips for drawing. 그래서 동명사 다 했어. 자, 그래서 don't 시작하죠. S지 마라 그랬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S지 마세요. Don't try 무엇을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Don't try to make 뭐 이게 마치 부사 작용법처럼 보이지만 명사 작용법이고 확실한 것은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색깔 몇 개면 충분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완벽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됐습니까? 자, 그래서 필기들 준비됐죠? 체온을 준비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 얘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August 5th 도착 날짜 8월 5일 그래서 at last 야,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at last we set foot at Stonehenge one of the most mysterious places on earth. 됐습니까? set 두 번째 set이고요 set foot at 그 다음에 finally in the end one of 뒤에 복수명사 다음 거 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가볼까요?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After a 2-hour drive from our home in London,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됐습니까? After we drove from our home in London for 2 hours, we finally got to Stonehenge. 다음 녀석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로 시작한 단어죠? Ring of huge stones. 돌 한 개로 되어 있진 않겠죠. It was just amazing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Okay. 그 다음에 뭐 see는 다른 형태 되는 거 하나도 없고요. That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huge가 되면 giant 될 거고 tiny는 반대말이니까 작은이니까 안 되겠고요. 그래서 giant와 huge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답을 어떻게 써냐? 이세만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쓰면 돼? 가주어라고 쓰면 되겠죠. 요렇게 쓰면 되겠죠. 네. 가주어라고 쓰면 돼요. 네. 그 다 쓰겠습니까? 물론 그거죠.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선생님은 뭐 수업은 I로 했는데 위로 해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일단 we were amazed to see까지만 쓰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we were just 뭐 just는 어떤지 뭐 말든지 뭐 we were just amazed to see the ring of huge stones 안 써도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건 we를 썼을 때는 ed를 정확하게 쓰는가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도착한 방법 묶이니까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get there. 언제? Thousands of years ago. How did those huge stones get there? 여기 선생님이 깜빡하고 한 가지를 안 물어봤는데 여기 대어에다가 이쪽 긋고 두 번째 대어에 대해 줬겠죠. 그러면 대어는 get to Stonehenge라고 그랬어. 여기에 대한 대답은 to Stonehenge입니다. 뭐 적어두시면 되겠죠. 여기 대어에다가 to Stonehenge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get to Stonehenge thousands of years ago. 아, 그 다음 이것도 해야 되겠다. year냐, years냐. 수천 개나 있는데, years, 당연히. 됐습니까? two year야, two years야. 랑 똑같은 이유로, thousands of years.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용도죠, 용도. 그래서 그것들은 뭐 때문에 있었을까? What were they for? 그래서 they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those huge stones. What were those huge stones for? Why were they for? 그러니까 용도 묻기.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질문, 1문문이 두 개 나왔는데 둘 다 답 못하니까 I guess that 생략 Stonehenge will remain 쓰든 뭐 stay 쓰든 be 쓰든 마음에 드는 거 쓰시고요. A mystery time 됐습니까? 자, mysterious 선생님 아까 된다면서요. 지금 안 되지, O가 있어서. 됐습니까? Remain mysterious 하든지 Remain mysterious, will be mysterious, will stay mysterious. 다음 연속 가도 되겠죠? 네. Okay. Lucy's drawing tips. 그래서 don't try to make a perfect drawing. 다음, a few colors will be enough.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a perfect drawing.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에 한번 수업을 30분 정도 더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쯤. 그건 그렇고 시험은 며칠 남았죠? 20, 21? 24일. 오. 수고들 하셨습니다.